이거 놓고 간다고. 아 씨 너무 큰데 이거? 샤 오지게 잡았네. 와 사진관인가 봐. 집에 이런 게 있어.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3년 전에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봤던 게 여기 있어가지고. 그럼 촬영 도와주실래요? 에? 있는 김에. 아 뭐 또 가만히 있으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어? 택시비 주시나요? 아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와 역시 카메라 가찌. 주세요! 역시 갔지. 저 값으로 한 얼마 쓸 수 있지? 한 400, 500 쓸 수 있어. 400, 500? 아, 그럼 새로 맞춰도 되지 않니? 아 근데 아 그냥 최대한 아끼는 게 좋고. 아 그러면은 아 땀 처리 좀 해볼까? 아니 일단 이 컴퓨터의 문제점이 지금 뭐 하다가 중간중간에 꺼지네요 컴퓨터가. 그건 좀 알아봐달라고 생각해. 그래서 일부러 다 떼놓고 왔어요. 컴퓨터 하다가 중간중간에 꺼진다. 이거는 쓴지 한 3년 됐으려나? 야 이거 그냥 새로 맞추는 게 낫겠는데. 이 정도면 H110이면 이게 4790이었었나? 파워 꽂아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켜봐야 돼서 저거를 떼보는 게 낫겠다. 쿨러를. 1060 3기가였나? 그랬네. 1060 3기가 뭐야 다 알고 있네.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자꾸 컴퓨터가 꺼진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그 방치돼서 쓰긴 했어. 램 16기가짜리 하나고 램을 산지가 쓴지 좀 됐네. 와 2-3년 됐을 거예요. 1-3인가 보니까 좀 됐네. 근데 보통 이제 중간에 쓰다 꺼지거나 그런 건 아까 전에. 근데 이 상태인 거 보니까 발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메인보드 자체가 노후화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쇼트 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아 먼지 때문에 청소를 너무 안 해서 중간중간에 꺼졌다? 그래서 이렇게 다 열어놓고 게임했었던 건가? 확실히 내가 확인을 해봤어야. 온도를 확인했으면 뭐 온도 문제 때문에 꺼졌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건 너무 확률이 제일 많은 게 먼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온도. 온도. 온도가 제일 확률이 높고 그 다음이 먼지 때문에 쇼트. 그 다음 마지막이 노후화. 근데 비용이 그 정도면 그 원인 찾을 바에야 새로 맞추는 게 낫지? 안 돼. 왜냐면 다른 오디오 장비랑 이런 것들도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하고도 500이면 충분함? 4,500이면? 충분한. 게임컴은 아예 새로 맞춰야 되는 거고. 응. 게임컴 원래 쓰던 거 그 오버클럭 했던 거 기억 안 나? 아 그걸 쓴다고? 어. 뭐야? 돈 남아 돌겠네. 그러면. 그래서 오디오랑 저거 캠도 보니까 캠도 보고. 아. 바꿀 거 있으면. 카메라까지 사고 하면은 비용이. 왜냐면 막 오디오 믹서, 뭐 사운드 카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마이크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오디오 세팅을 만일에 아예 끝판까지 맞춘다고 치면은 150에서 200? 예? 오디오만? 오디오만. 그러니까 마이크, 사카, 오인패. 완전 끝판왕으로 하면 200? 200 안 돼. 아, 그 마이크 스탠드까지. 아, 그건 이미 쓰고 있지 않나? 그 주신 거 그대로 있긴 있음. 살리기엔 너무 노후화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파워도 이름 없는. CPU는 당연히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거 살리고 버릴 거 좀 버리고. 그치. 메인보드가 확실히 네. 노후화가 됐는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메인보드 근데 저 친구가 쓸 수 있는 메인보드가 우리 집에. 아니면 램도 새로 맞춰도 돼. CPU 살리면은 솔직히 CPU 값이 좀 많이 크지 않나? CPU랑 그래픽카드 값이? 근데 송출용 컴퓨터면 CPU 값이 그렇게 안 비싸지. 근데 저 친구로도 송출용으로는 충분해가지고 굳이 메인보드를 살릴 수 있으면. 아씨 이 집에 없구나. 구형 보드들은 여기서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직 안 들고 왔는데. 온님이 그냥 컴퓨터 탐빈 뿐이요. 여기서 쿨러밖에 없는데? 메인보드 다 뺐네. 메인보드는 여기서 살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려면은 아예 새로 맞추는 게. 일단 램은 지금 6000번 되니까 살릴 수 DDR4라도 살릴 수 있는 거고. 좀 문제 없게 하고 싶어서 CPU만 빼고 나머지 바꿔도 되긴 하는데 이게 통출력컴이다 보니까 중간에 꺼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문제 있을 만한 걸 그냥 다 갈아 끼우는 게 제일 낫지. 어차피 글카는 못 써야지. 왜냐면 글카는 송출용으로 쓰려면 글카 송출했을 때 화질 좋은 그 친구로 바꿔야 돼서 어차피 얘는 못 쓰는 거고. 내 생각에는 CPU 램만 살리고 나머지는 싹 다 오케이 그래도 돼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돼. 케이스 이거 쓰면 되겠다. 엔비디아 글카 남는 게 있나? 아 1650밖에 없네. 6080 제외를 할 순 없고 1650 슈퍼 이상을 써야 되는데 화질 좋은 그 친구가 안 돼서 지금 없다. 그러면 그럼 글카야 뭐 갈아 끼우실 수 있어? 아 글카도 안 돼? 아 왜냐면 되면은 오버시스템 해서 그냥 글카 보내달라고 하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굳이 여기서 맞출 필요가 없잖아. 근데 맞출 수 있는 건 맞추는 게 좋으니까. 그치? 맞짱 때리고 싶어. 너무 많음.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아 좋은 게 많아서 좋은... 나눠주고 싶다. 그치. 기부하고 싶었다.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아! 사블 있습니다. 사블도 있음. G6 쓰면 되겠다.
어차피 사야 되는 거니까 이 오디오 세팅을 하면 근데 나는 이제 안 써서 그러면 6700K를 빼고 메인보드 내가 남는 거에서 살릴 수 있는 걸로 해서 살리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까 싶은데 그러면 그래픽카드 바꾸고 쿨러 좀 조용하게 맞추고 파워 바꾸고 메인보드 바꾸고 사카는 있으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 좋은 거 사고 마이크랑 스탠드가 혹시나 이거 근데 그때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소리 문제였나 중간에 버튼 꺼지니까 그것의 연결 선 때문에 아 그때 오디오 그러니까 그거 너도 모르겠어 너무 오래 노후화 돼서 그 USB 뭐 전원에 문제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 아 어, 이걸로 지금 편집자리 못사주세요 여기 두고 올 건데 여기다가 제가 배송시키고 그래픽카드 오고 그 컴퓨터 본체 들고 오고 나머지 오디오랑 그런 장비들은 저희 집으로 시키고 그래. 그때 한 번에 세팅해도 돼요 그래도 되지 저거는 버리고 메인보드랑 CPU를 바꿉시다 오케이 아 이 친구 바로 써도 되겠다 인텔 새로운 거 나오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써도 돼 결정을 내리주십사요 고민 중 1600K 출력을 6호 12스레드 들으니까 딱 괜찮게 넘치는 수준이 떠고 아 9세대 짬을 때려야 되는데 아씨 9세대가 성출력으로 쓰기에는 딱 좋은 게 안정성도 문제 없고 괜찮아서 보드만 있었어도 그거 쓰는 게 나은데 보드가 이거밖에 없어서 9세대 보드가 용량을 게임컴에 하나 넣어야 돼 게임컴 C드라이브 기가가 250기가밖에 안 돼 그래서 게임이 더 이상 안 깔려 그 아 그걸로 먼저 근데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아 중간에 살리려니까 참 힘드네 아 힘듭니다 8700K 거기 있는 거고 6세대는 안 살리는 거고 이거 바꾸고 글카 새로 사고 램은 있던 거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게임컴도 그때 장비만 있으면 그때 한 번에 싹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 왜냐면 어차피 와야 되니까 집에 와서 아. 세팅해줘야 되니까 그럼 그때 그 게임컴도 바꿀 그 장비를 사놓으면은 그치? 그러면 게임컴이 그냥 저장장치만이니까 해봤자 1테라로 해봤자 15만원 송출권 같은 경우도 글카를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40이라고 하면은 55만원 거기에 나머지 지금 CPU 메인보드를 갈아 끼우는 거니까 55에 대충 한 100? 대충 다 합쳐서 100? 좀 괜찮게 맞춘다고 해도 100? 100 오케이 SSD 얘도 이제 SSD를 좀 바꾸긴 해야 될 테니까 2016년 제품이잖아 나는 하드디스크 그렇게 오래 쓰는 거 추천 안 해서 그냥 아예 이번에 바꾸는 김에 SSD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송출컴에는 막 엄청 까는 거 아니니까 1테라짜리 SSD를 하나를 사서 C드라이브 250기가 D드라이브 한 750기가 세팅해두고 하는 게 제일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이제 110만원에 컴퓨터는 끝나지? 오케이 그럼 오디오로 그걸로 갑시다 오디오로 나머지 좀 약간 적절한 것들 사운드 블라스트가 있잖아 내 거 그걸 쓴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쪽에 원래 사운드 카드를 끝판으로 맞추면은 한 50만원 정도 하는데 걔를 지금 저걸로 땡치는 거니까 나머지 사야 되는 게 끝판왕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해도 지금 90만원 거기에 마이크 한 10만원이면 되고 스탠드는 있는 거고 케이블 오디오 해서 한 5만원 플러스 한다고 해도 100만원 조금 넘지 컴퓨터랑 오디오랑 지금 다 합혀서도 250이 안 되지 카메라 세팅은 저렴하게 세팅한다고 하면은 100 살짝 넘고 그럼 300? 350? 그치 대충 350 생각하면 되겠지 갑시다 이거 맞추는 게 뭐 방송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뭐 그치 모니터는 뭐 쓰지? 모니터 벤큐 2540 엑셀 이거를 여기에 넣고 파워를 저 케이스에 들어있는 파워를 여기에다가 이식하고 SSD를 이거 넣고 글카는 새로 사는 거니까 램은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옮기면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네, 그러면 우리 집으로 주문시킬 거는 글카 그리고 SSD 게임컴 바꿀 거 1테라짜리 하나 뭔 제품을 시켜야 되면 여기서 다 시키고 가고 싶은데 지금 사러 갑시다 Several days later. 안녕하세요 나중에로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네, 오늘은 컴퓨터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안사님 컴퓨터 조립할 거 그때 다 정했죠? 저희 집에 남는 부품들하고 새로 산 부품들 해서 조립을 할 건데 지금은 송출컴만 좀 갈아엎을 거고 안사님 집에 오늘 가가지고 게임컴 글카랑 SSD를 아마 교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일단 안사님이 한 2시간 뒤쯤에 아마 오실 것 같은데 조립하고 확인도 해야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추가적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가 1650 슈퍼 글카랑 SSD는 PM98A
이거 두 장 1테라짜리 한 장은 게임컴에다가 장착을 사용한 거니까 다시 보장을 하시고요. 글카! 글카는 1650 슈퍼 컬러풀 건데 1650 슈퍼가 낮은 제품이라서 웬만한 거 아무거나 써도 딱히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좋은 걸 사는 게 더 낫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겨우 구한 1650 슈퍼가 없습니다. 거의 국내에 재고가. 1650 슈퍼를 송출콤에 맞추는 이유는 정확히는 1650에도 TU117이었나? 107이었나? 상위 칩셋에 컷칩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이번 세대, 2000번대에 들어가는 이 튜링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가속 엔코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래 단계는 안 됩니다. 그냥 일반 1650 중에서 옛날 제품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50 슈퍼 이상으로 그 1650 중에서 이제 걸러가지고 사야 되는데 좀 어렵거든요. 그 찾는 게 제품 설명에 다 제대로 다 안 적어놔가지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1650 슈퍼 이상의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일단 송출컴에 16기가 램 원래 사용하던 거 사용할 거고 CPU랑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던 걸로 바꿀 겁니다. 갖고 있던 거 G490A Pro SSD 두 개 장착 가능한 모델이죠. 그리고 CPU는 1600K입니다 원래 이거 말고 더 아래 단계 제가 가지고 있는 9600K라든지 막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사용할 메인보드가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좀 약간 다 애매해가지고 그냥 G490 보드 지금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걸로 가는 겁니다. 좀 저렴한 보드 재고만 남아 있었어도 제가 9900K나 8700K를 짬을 때렸겠죠. 이게 안사님이 원래 사용하던 컴퓨터입니다. 지금 이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문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체를 좀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메인보드랑 메인보드 바꾸니까 CPU까지 같이 바꿔야 되고 글카는 하드웨어 가속대는 바꿔야 되고 파워도 바꿔야... 뭐야? 남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뗀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램. 하드는 제가 장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드도 떼가지고 그냥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만 세팅을 해줄 거고 뭐야 여기서 뗄 게 없네. 없어요. 뭐 새로 맞추는 거랑 다름없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사용하던 이거 판텍스의 P500A인가? 여기 들어있는 파워가 시소닉의 크라인 티타늄 1000W짜리 제품이라서 너무 과하기 때문에 파워를 여기 예전에 그 하이마이트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썼던 시소닉의 좀 보급형 제일 보급형으로 이번에 출시된 그 파워로 교체를 할 거예요. 일단은 뜹시다. 이 케이스는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이거 있어봤자 쓸데도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출을 했고요. 기존에 있던 파워를 뺍시다. 일단은 이것만 떼도 뭐 나머지 부품 원래 다 적출이 돼 있는 친구라서 조립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파워 일단 파워 됐고 응? 응 비켜봐 이 자식아. 따단 2월트 나사통 그리고 쿨러 미개봉 에너맥스 수냉쿨러. 설마 초기 불량 나가지고 막 펌프 터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원래는 한 2, 3만원짜리 공랭쿨러를 장착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저희 집에. 근데 수냉쿨러가 남거든요. 예전에 이거 리뷰하려고 사놨던 건데 그냥 이걸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장착하는 거죠. 오케이 펜부터 아! 제일 중요한 걸 안 했네. 아, 아니 이 조립이 이렇게 오래 걸릴 거였나. 이것도 펜을 상단 순행할 거 기준으로 장착을 했다 보니까 이씨 케이블이 이쪽으로 왔는데 이것도 돌려야 돼요 펜을. 정말 기죽구만. 아, 오랜만에 선이 많은 컴퓨터 조립하니까 더 나을 것 같네요. 오픈 케이스로 옮겨간 게 잘한 짓인 것 같아요. 특히 이 RGB 펜이 많이 달리는 애들은 글카 하나당 케이블이 두 개여가지고 사람이 쓸 만한 게 못 되는 거. 네, 일단 조립은 끝났습니다.
비슷해지는 거랑 그런 거는 가서 다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랜만에 조립하는데 LED 시스템이라서 LED도 팬이 막 규격이 좀 다른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대로 작동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지금 이 파워가 CPU 쪽에 8핀 하나만 지원을 하는 파워거든요. 근데 이 메인보드가 8 플러스 4핀입니다. 이런 보드도 8핀 하나만 끼면 보통은 작동은 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켜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파워를 바꿔야 됩니다. 메인보드를 바꾸든지. 아무튼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세팅 끝나고 나서 안사님이 가지러 올 테니까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